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포테토 칩인데요. 그 중에서 바나나 킹 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짜왕 맛에 이어서 별의별 걸 다 하네요. 자, 생감자 89%의 바나나 킥 맛 시즈닝. 뭐 가루가 2% 정도 들어가 있고, 그 중에 바나나는 0.41% 자,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, 이거 뭐죠? 짜왕 제품이나 거의 영양성분이나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. 자, 달콤한 바나나 맛이 썰썰 바나나 키 고거 있는 거죠. 가루를 갖다 뿌려서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보통 이제 감자칩 같은 경우는 좀 짭짤하고요. 허니버터가 약간 달콤한 맛인데 아마 그거랑 살짝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건 아닌데. 자, 당류가 4g이고요. 나트륨 17%. 자, 지방하고 포화지방 살짝 높은 정도 되어 있고요. 자, 가격은 저기 편의점에서 1,500원에 구입했습니다. 뭐 호주, 태국, 말레이시아, 에콰도르, 이스라엘, 완전 위아더 월드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가서 자, 어떤 향의 제품인지. 자, 색감은 예상한 대로 약간 좀 노리끼리에다가 바삭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. 짜왕 같은 경우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이거 냄새 맡아보니까 그 바나나 킥 그 냄새가 쫙 올라옵니다. 자, 바나나 킥. 바나나 냄새보다는 그 바나나 킥, 그 바나나 우유 같은 그런 느낌? 이게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과자 보도록 합시다. 과자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뭐 바나나, 포테토 칩이랑 뭐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근데 이것도 그렇고 짜왕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? 좀 바삭하면 덜 합니다. 바삭하면 좀 덜 하고요. 어떻게 보면 허니버터 칩이랑 많이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. 비슷한 느낌인데, 허니버터는 약간 그 벌꿀, 뭐 아카시아 꿀, 뭐 그런 게 좀 그거의 단맛이 살짝 나는데요. 이거는 그 바나나 킥, 뭐 바나나 우유, 그 맛이 살짝 나는, 은근히 느껴지는 정도? 같은데, 어떻게 보면 약간 허니버터보다 단맛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, 뭐 그렇게, 이상한 정도까지는 아닌데, 포테토칩 먹을 때의 느낌, 그 우리가 생각했던 짭짤한 맛이나 고거하고 달라서 약간 그 허니버터 느낌도 살짝 나는 정도인 것 같네요. 바나나칩을 좋아하시는데 포테토칩도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허니버터칩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좀 독특한 맛의 과자, 뭐 실험으로 나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네요. 자,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죠. 포테토칩과 바나나의 콜라보레이션, 그런 제품인데 살짝 그 바나나 우유의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